뭐야 당신?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? 제가 그 앞만 생각해도 요상한 일이 있어서 요것을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100번, 1000번 옳다 싶어서 이렇게. 니들 사장실에 잡상인 들여도 되는 거냐? 당장 와서 치워. 20년 전에 제가 민수아를 유괴를 할 때 제 뒤에서 사주한 놈이 따로 있었습니다. 아니 됐어, 일 봐. 그래서요? 그 놈을 잡아다가 그댁 어르신한테 바치려고 하는데 그 김실장이라는 여자가 그걸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거든요. 잠깐, 그게 누군지 알면 그 집에 당장이라도 터뜨리겠다는 건가? 그럼요. 아,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? 그래야 이 억울한 개필두 인생도 보상을 좀 받고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세상에 알려야죠. 예. 다 밝혀지면 그럼 민철이는 어떻게 되나? 뭐 나쁠 건 없네. 누구십니까?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? 당신은? 사장님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전 알아보시네요.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? 당장 돌아가지 못해? 저, 사장님, 사장님께서 꼭 아셔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. 당신 같은 발음치한 인간은 상당히 싫으니까 눈앞에서 사라져. 아, 뭐 하고 있어요, 김 기사? 당장 쫓아내지 않고. 아, 김 실장이요, 아? 김 실장!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충복으로 산 그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러 왔습니다. 왜요? 지금 당장 민수한의 집으로 가봐. 당신 엄마, 김 실장 정체가 그 집 식구들한테 폭로될 거야.